내가 잘못 겪은 요즘 까지머리만 하는 이유가 머리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약간 거지존이거든요. 뽑아서도 해보다가 오늘은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묶어봤어요. 근데 뭐 난 앞모습만 보니까 그러고 요거 소프트 서울 겨울 넘어갈 때쯤 샀는데 이게 다른 컬러들 봄 신상이 나오면서 또 핫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봤고요. 그리고 이 바지를 산 지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은 여기에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. 그것도 모르고 바지가 줄줄 내려간다고 엄청 못 입었었거든요. 활용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차려입은 이유는 미팅을 가기 때문입니다. 오늘 미팅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광고로 보여드렸던 유이크라는 브랜드 미팅 갔다가 제가 또 가야 할 곳이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제 그림들. 이 소품전이 이틀 전으로 다가왔어요. 그래서 그 저 작품을 화실로 옮겨놔야 됩니다. 그럼 나가볼까요? 나 바본가 봐. 나오기 직전에 작품 다 챙겨놓고 야무지게 놓고 왔어요. 쓰레기 들고 나온다고. 하, 진짜 바보야? 바본가 봐. 압구정에서 집에 다시 갔다가 다시 성수 가야 돼. 나는 이런 내가 싫다. 신발은 새로 산 키보의 블루. 그리고 가방은 풀누아. 이렇게 보면 액체 물이 되는 게 보여요? 네. 이렇게 물이 돼요. 제가 며칠 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아이폰 충전 케이블을 들고 와가지고 친구가 저희 동네로 찾으러 왔어. 그래서 그 전에 지는 김에 밥도 먹고 좀 이따 저녁에 밤에 성수 가가지고 그림 놓고 올라고. 결국 그렇게 됐다. 사장님, 저 하우스 청주 도쿠리로 하나만 주세요. 하우스 청주는 뭐야? 여기 청주, 그러니까 하우스 와인 같은 거. 여기서 지금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어. 맛있다. 구성이 달라져. 아, 이게 매번 달라지는구나. 아, 근데 안 그래도 요즘 고등어 회가 너무 먹고 싶다. 나 내가 가야지. 나 아직 술이 있는데 이렇게 주면 또 거부 못하지. 청하도 청주인가? 근데 그런 향이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분류되는지 모르겠어. 청하가 좀 특이한 것 같아. 나 청하 엄청 좋아하거든. 청하 좋아해? 그럼 맛은 어떨까? 청하 먹으면 향 너무 좋은데? 근데 내가 알기로 막걸리를 믿고 그 위에 뜨는 맑은 게 조졌다. 바퀴 하나 였어요. 조졌다. 저 자리를 비워놨네. 약간 생 다시마나 생 미역 같은 그런 해초 빵처럼 바닷잔데 이런 것만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다시마 먹어서 그런데 그거는 오랜만에 마시니까 화나다. 4달만에 준 저희 생일 선물 제가 좋아하는 브레반스와 토니반의 제 앨범입니다. 오늘 수요일 수업이 취소돼서 깨끗한 생활로 성수점을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소풍전 전날이거든요? 그래서 DP하는 것도 좀 도우려고. 비가 많이 오네요. 예전에 단체전 철수한 날도 비가 진짜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막 작품이 엄청 젖을까 걱정했거든요? 이번엔 설치하는 날 비가 이렇게 오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새삼 그림이 정말 알록달록하다. 선생님! 선생님 작품 그 앞에 두세요. 여기. 여기. 여기 앞에. 뭔가 이거 거울이랑 잘 어울려서 대전으로 출장 갑니다. 네, 대전 국제통상고등학교에 식당을 나갑니다.
대전역 앞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. 예전에 누가 갔던 거 보고 별표 찍어놨었거든요. 와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좋다. 카페 안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. 여기는 커피 없고 다 차만 팔거든요. 근데 위에 대나무에서 새들이 막 싸워. 싸우지 마. 봄차랑 메차롤 케이크. 맛있다. 아이드 같아요. 차 좀 마시면서 좀 연습 좀 하고 있으려고요. 안 보이네, 학교 이름이. 대전 국제통상고등학교입니다. 예쁘세요.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크리에이터 진로 특강을 맡은 크리에이터 해봉입니다. 하나, 둘, 셋, 웃어. 오늘 특강했던 담임선생님이 여기 추천해주셔서 여기 왔어요. 새로운 게 생겼네. 물고기가 아주 무섭구나. 오늘도 수업 끝! 수강생분들은 다 가셨고 저도 이제 가보려고 해요. 친구 집 가가지고 밥 먹고 제 소품전을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 그림과 잘 어울리게 아주 예쁘게 입었어요. 짠! 내가 몇 개를 해! 싸우지 마! 뭐해? 아! 뭐야 이게? 어바 그 오빠 밥 줘! 할게. 빨리 빨리 비빔면 해줘 비빔면. 오케이. 우리 그 계란 사러 가야 돼. 만신창이가 된 테라스. 잘 갔다 와! 네. 분명히 우리 집인 것 더 제대로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가? 그러니까. 와우, 나 이 집 좋아. 난 근데 진짜 그거 하려고. 뭐? 유튜브. 해? 해! 그래서 그 30캔이 거기서 나온 거야. 사실. 뭐 맥주 많이 먹기 컨텐츠야? 그걸 맥주 리뷰 컨텐츠인데 보통 이렇게 한두 캔 사서 음미하잖아. 근데 그걸 틀어서 30캔을 먹는 거야. 그걸 왜 나랑 하려고 했냐고. 내가 30개를 진짜 먹는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싶어. 근데 자신의 주량에 비해서 너무 과한 컨텐츠를 내가 어제도 특강 때 얘기했는데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. 지속 가능성이 네. 없어. 그리고 건강만 가도 그 맨날 계속 맥주만 마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. 원래 그러고 있긴 하잖아. 그렇긴 하지. 형 먹어도 될 것 같아. 넘기 전에 와.
오빠 어때? 어 맛있다. 맛있지? 맛있지? 홍시 먹어봐. 홍시. 오 쌀 왜 이렇게 맛있어? 쌀 진짜 맛있다. 홍시 더 맛있어. 홍시 존맛 테이지. 왜 숨기고 혼자 먹어 오빠? 왜? 별로다. 상한 거 같아. 오빠 근데 이거 찍고 있는데 진짜 돼지게지 시켰어. 병이야 병. 여기다 여기 곶갈곶갈 존이다. 곶갈곶갈 존. 어 너무 예쁘다. 야 근데 이거 너무 잘 보이는데 시야가? 어 인주야 잘 보여? 어 안녕. 어 안녕. 오 잘 보이지? 누가 곶갈해 이거?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? 아 이거 하나도 안 보여. 줘봐. 어. 어. 아유 얘도 바보야. 선글라스 찾으러 선글라스. 저건 촉감으로 찾는 거 아니야? 그냥 손을 뻗어서 찾는 거다. 선글라스를 보는 게 아니야. 얘들아 노을이 너무 예쁘다. 감상 좀 해. 감상을 왜 강요해. 저기 봐. 저게 예쁘다 티야. 감상해. 결국 물통을 못 먹고 패밀리에 왔습니다. 와우 나 심지어 저 형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주문은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. 그러면 얘는 그냥 아 반대예요. 반대. 얼굴 반대로. 근데 여러분 칼국수가 진짜 맛있어. 근데 저 카드에 뭐가 떠여져 있는데? 나도 제대로 먹었어. 상어. 정답! 그러면 정답자보다 키 큰 사람 모두 술 마시겠대. 여기 사목. 나 어디 앉으면 돼? 자리 여기 마련했는데 여기 계신 분 나가서 두 개 다 이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데 어, 어디 앉으면 된다는 거야? 여기 화로 앞에. 화로 앞에? 어, 우리 안 그래도 추웠어, 추웠어. 안녕하세요. 오빠 이거 혹시 고구마 다 구워진 거야? 대박. 아 일단 저희 고구마 두 개부터 먼저 주시고요. 머리 반대로 돼.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했거든. 아 진짜 뭐하니? 얘네 왜 정수리샷 찍어? 너네 뭐하니? 이게 거울이라. 와 사목이 사목형이라서 너무 맛있겠다. 저기는 창원이의 서비스. 크루아상에 뭐 만약 케링이라고 바나나랑 아이스크림 아니야? 바나나 들어갔어? 맛있겠다. 오랜만에 상원이의 스테이크. 근데 진짜 사목에서는 이걸 꼭 먹어야 돼요.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서 이걸 왜 해? 라고 했는데 못 빼는 이유가 있어. 진짜 맛있어. 한 입만 먹어볼까?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진짜 맛있어. 이거 퍼포먼스를 좀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엣지 있다. 엣지 있다. 오빠 진짜 아이 오빠 그럴 거면 전동 써.